프로그래밍 언어를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의 문법, 영어의 어원, 이런 언어적인 것만 깊숙이 안다고 해서 외국인이랑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공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코딩을 공부하시나요? 코딩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뭐 게임 아니면 앱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목적으로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이 C 언어, 자바 이런 특정 언어에 집중해서 그 언어의 개념을 깊게 파고 뭐 예제들을 꼼꼼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정 언어를 정말 깊게 마스터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코딩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고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웹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이란 인터넷 익스플로어, 크롬, 사파리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구글, 쿠팡 등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웹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웹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개발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게다가 그 개발에 필요한 도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웹으로 개발한 서비스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 개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웹 개발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보를 받고 정보를 실제로 눈으로 보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혹은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백엔드 혹은 서버 사이드라고 합니다. 로그인하는 상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백엔드에서 DB를 조회하고 검사합니다. 성공한다면 로그인 성공 화면을 표시하라고 프론트엔드에 알려줍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개념은 앱이든 웹이든 뭐 윈도우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든 등등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라도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프론트엔드를 먼저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론트엔드는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굉장히 적고 코딩 한 대로 화면에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웹의 프론트엔드, 즉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언어 지식이 필요합니다.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니 쉽다면서 무슨 세 가지 언어나 배워가지고 만들어야 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개념이 크게 어렵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배우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HTML, CSS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개발 언어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TML이라는 언어는 연필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릴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웹으로 생각해보면 홈페이지의 제목은 뭘로 할지, 로그인 창은 어디다 둘지 뭐 이런 기본적인 웹의 뼈대를 작성하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CSS는 그림 그릴 때 물감과 같습니다. HTML로 그린 뼈대에 본격적으로 색을 칠하고 그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앞서 그린 그림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플립북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부하는 순서는 먼저 상대적으로 더 쉬운 HTML, CSS를 공부하시면서 화면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여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에 굉장히 배울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의 요소를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프론트엔드의 기초만 어느 정도 할 줄 알아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제공하는 API들은 굳이 백엔드 로직이 있지 않아도 그냥 프론트엔드에 한 줄 붙여넣기만 해도 바로 지도가 표시되는 등 굉장히 편리한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조합한다면 상당히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다면 백엔드를 공부를 해야겠죠. 이제 백엔드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의 문법, 영어의 어원 이런 언어적인 것만 깊숙이 안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랑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프로그래밍도 뭐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 이런 것까지 깊숙하게 알아야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루비, 파이썬 이런 쉬운 언어들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네 가지 개념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백엔드 로직을 구성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웹 서비스가 이 앞선 네 가지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백엔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백엔드는 원래는 굉장히 알아야 할 것이 많은 분야였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세션, 쿠키 뭐 이런 등등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백엔드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웹 프레임워크에서 그 역할들을 해줘서 그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별로는 자바는 스프링, 파이썬은 장고, 루비는 레일즈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프레임워크는 Ruby on Rails입니다. 제가 지금껏 배웠던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적게 배우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 백엔드까지 모두 공부하게 되면 웬만한 간단한 웹사이트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싶은 웹 서비스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걸 완성해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따로 공부를 하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자연스레 I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앱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앱을 만든다는 거는 그 앱의 클라이언트, 즉 프론트엔드 부분만 만드는 것이고 이제 백엔드는 기존에 웹에서 만들어뒀던 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으로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들면 초보자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앞서 배운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원리는 게임을 만들 때도 적용이 됩니다. 게임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또 프론트엔드 부분을 만들게 되면 웹에서 만들었던 백엔드를 활용해서 뭐 레벨을 저장하거나 점수를 저장하는 등 그런 로직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것을 웹으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앱이나 게임, 기타 개발로 넘어가실 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한 공부 방법대로 코딩을 재미있게 실습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코딩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